해질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 떠보니 잊은 줄 알았던 것에 후렴이 나오면 더 잘해요.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는지 이제 자유롭고 싶어 시간은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제 흘러가는 대로 말 맞길래 너와 상관없잖니 처음부터 너와 죽지는 너와 상관없잖니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나는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나 위해 30대 얼굴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나 위해 1997년에 발표됐었던 바로 발걸음의 주인공 에메랄드 캐슬입니다. 예. 아니 너무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말을 잘 못해서 어떡하죠? 아니 먼저 여기 불들을 한번 쫙 보시면 야 30대는 오리죠. 한 분도 안 빼놓고 불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. 오리죠. 야 20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. 예. 네. 아니 여기 아연 씨도 좀 부르셨거든요. 네 전주부 분 들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후렴 네 후렴 듣고 딱 미안해 여기 다음부터 나오는 자리. 아니 일단 어떤 이런 반응 좀 예상을 하셨어요 어때요? 어느 정도는. 어느 정도는 예상했는데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네. 아니, 자 일단 저 제가 한번 나가서 아까 예 제일 먼저 거의 키시고 왔거든요. 맞아요. 예, 이 노래 알고 계셨어요? 네, 저도 오빠가 있는데 네. 오빠가 이렇게 미친놈처럼 집에서 부르더라고. 뭐라고? 미친놈처럼. 제가 한 번 더 전해드리기가. 예,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. 예, 아까 그분은 동생이었고요, 이분은 오빠가. 보통 그 남자분들이 실연의 아픔이나 그럴 때 이게 조금 약간 예 애절하게 좀 이게 부르거든요. 맞아요. 예. 예. 리포터 30대 올불 들어왔습니다. 올불입니다. 야, 네.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야. 이렇게 올불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. 특히 이 노래를 계속 좀 따라 부르셨는데 평소에 좋아하시던 노래셨나요?
노래고. 예, 항상 노래방 가면 불렀던 것 같아요. 아, 이 노래 하면 좀 떠오르는 추억들이 좀 많으실 텐데. 그냥 그 감 그때 감성에 상당히 되게. 결혼하셨어요? 예, 그래서 얘기 못했습니다. 이 노래 한번 텔레비전 보고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? 미안해. 미안해. 처음 들으면 알거든요. 진짜 미안해요. 근데 이 노래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수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맞아요, 맞아요. 거의 다실 거예요. 맞아요. 아마 오늘 얼굴을 처음 봤다 하신 분 한번 손 한 번만. 계시죠? 어, 거의 다네요. 오주 나는 거꾸로야. 저도. 아니 네. 사실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? 성함. 네. 활동하고 계셨던 이름은? 지우라고 했죠. 지우. 지우. 네네. 그러니까 에메랄드 캐슬은 알고 계시는데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우. 맞아요. 그때 당시도 저 길거리 다녀도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요. 노래하는 장소에 가도 부르면 오셔가지고 아 원 가수랑 똑같이 부른다고. 아 원곡자랑 똑같이 부른다고. 네, 네, 네. 아 그 정도로. 아 근데 선배님 얼굴을 오히려 잘 모르신다는데 저는 얼굴만 기억이 나요. 그래요? 그게 머리 이렇게 생머리이셔가지고 네. 긴 옷 입으시고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아 다리가 점점 벌어졌어요? 이렇게 이렇게 막 되게 저 영상 있죠? 저 모습 있네요, 있네요. 아 그렇다. 악정벌의 원조시구나. 악정벌의 원조시구나. 아니, 쩍벌의 원조가 여기 계시네. 나중에 완전 이렇게까지 간지. 예. 네. 좀 이유가 있어. 일자로 쭉. 사실 좀 발걸음이 그렇게 높은 음의 노래가 사실은 아니에요. 어, 굉장히 높지 않아요? 높게 들리는데. 보컬에 비해서. 네. 아, 그래요? 다른 노래에 비해서 그렇게 막 아주 저기 위까지 올라간 노래가 아니라 액션이 없으면 되게 낮아 보여요. 아. 약간 쉽게 들려. 액션! 아, 노래가 좀 쉽게 들릴까봐. 지금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? 음이 좀 낮은 듯 하면 너희들 약간 애매하다. 다리를 벌려라.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, 이제. 아니, 그러니까요. 이 곡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? 이게 곡이 어떻게 탄생된 거예요? 군대 제대하고 5분 만에 5분 만에요? 5분 만에 집에서 와, 악성곡 5분 만에 저는 사실 가끔 썼어요. 가끔 막 썼어요.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있어. 노래 많아요. 가사도 5분 만에 쓰고 저희 1집이 이제 넥스트라는 밴드가 프로듀서를 해주셨어요. 네. 고인이 되신 신해철 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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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철이 형이 이제 그때 후렴을 고치라고 그랬어요. 야, 후렴이 3류야. 고쳐와. 너무 심파야. 네. 고치고 싶지 않았어요. 제 얘기였기 때문에. 한 글자도 고치고 싶지 않았어요. 아, 본인 얘기셨군요. 네네, 보통 다 그렇지 않나요? 그렇지. 네, 컴플렉스. 갑자기 저희가 뭐죠? 네. 제가 이제 음악이 다 삼류 아닌가요? 그래서 뭐. 신해철 씨랑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? 그 형 앞에서? 네, 그래가지고. 음악이 다 삼류 아니에요? 이렇게? 그래가지고 그냥 걔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. 그러면서 걔 또라이네. 뭐 이렇게 해서. 아. 뭐 노래도 원래 녹음이 2시였어요. 2시인데 그 전에 제가 신세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.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제 자고.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엔지니어 하셨던 형님이 야 너 목이나 한번 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주를 딱 듣는데 그런 거 이제 몸에서 뭐가 촥 이렇게 네. 느낌이 이렇게 촥 오더라고요. 그건 에어컨 틀어놔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자꾸 왜 무슨... 아, 야, 야. 한 번에 불렀어요. 아, 쉬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쭉 부르고 잤어요. 근데 형들이 오신 거예요. 멤버들하고 다 들어보고 들어보고 이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5분 만에 쓰고 5분 만에 뭐 하고 연습으로 불러봤는데 이게 이렇게 대박인 네. 거예요. 그래서 발걸음을 잘 들어보시면요 사이사이에 숨소리가 되게 거친 숨소리가 많아요. 아 맞아 맞아. 어. 네. 그거 왜 그런 겁니까? 술이 들깨서. 아. 이제 무렵 날 끌고 간 발걸음 눈떠. 어 그럼 잘 된 거네요. 잘 됐죠. 예. 꽤 그 신인 밴드 치고는 아 톤이 이렇게 너무 슬프세요. 아니 즐거운 얘기도 좀 즐겁게 좀 해주세요. 여기 톤이 너무 슬프시니까 아, 제가 지금 되게 즐거운데. 아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에메랄드 캐슬이 굉장히 네. 아 아까 얘기한대로 엄청나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?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?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. 아 굉장히 뜨거웠죠 노래가. 네, 굉장히 좋았는데. 예, 네, 좋았는데 앨범이 나오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행사를 갔어요 지방에. 행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동전 넣고 펀치 치는 거 있죠? 네. 네. 그래서 이제 동전을 치는데 저희 드럼 치는 친구가 펀치 잘못 치면 치다가 벽에 치잖아요. 네.
네, 그래서 손이 이제 근교한 거예요. 아 드럼을 치셔야 되는데. 네, 드럼을 쳐야 되는데.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정도를 막 분위기가 좋다가 쉬었어요. 네. 네. 아, 그 한참 네. 해줘야 될 때. 네, 그때 한참 막 올라가야 될 때 쉬고 라디오에서 노래방이나 나가고 그때 마침 이제 김경호라는 가수가 탁 나왔어요. 아, 신인 가수로? 네. 같은 장르인데 방송에서는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에메랄드 캐스트 쓸 거면 김경호. 아하. 사실 1집이 좀 잘 됐었고요. 2집이 좀 안 됐어요. 저는 원래 성악 전공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음악이 락은 아니었어요. 항상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내 역량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그 이유 때문에 그냥 떠나신 거예요? 이게 아니다? 네,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부르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더 멋있어 보였어요, 그때는. 아... 네. 앞으로 좀 활동을... 예.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? 어떻게 되시는지? 지금 저랑 원래 기타 쳤던 김상환 씨랑 그 넥스트의 베이스 치셨던 김영석 씨가 새롭게 에메랄드 캐슬을 지금 만들었어요, 저랑 같이. 아, 다시? 네, 다시. 그리고 이제 지금 곡이 한 두세 곡 정도 지금 작업이 된 상태예요. 아, 잘 됐네요. 예. 자, 우리 저 에메랄드 캐슬의 예, 멋진 노래 저희들에게 꼭 진짜 예, 들려주시길 바랍니다. 응원의 박수 한 번. 예. 기억해 내